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깃이 5원 책에서 시를 필사하겠습니다. 오늘 필사할 부분은 90쪽에서 91쪽이고요. 태수 내방운 몽중득구 상사성 울결 유한 기 요금 각이 족성사운 서이 시 시지 차운이라는 시입니다. 태수가 찾아와서 이르기를 꿈에 서로 생각하느라고 시름이 맺혔는데 깊숙한 원한을 검은 고에 붙이노라 라는 글귀를 얻고 깨어나 그 뒤를 이어 내 운을 이룩하였습니다 하고는 시를 써서 보이기에 운을 빌어 짓다 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읽고 쓰겠습니다. 득실 난제지 간우 갱여심 하방 무세용 원작 몰현금 얻고 이름을 제지하기 어렵다네.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 다시 가다듬어야 세상에 쓸 곳 없음 무엇이 해로우랴 줄없는 거문고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시인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여기 태수가 송기수라는 분이라는 거 정도 알아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 다시 읽고 그때는 또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좀 더 좋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얻을 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을 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려울 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가지런히 할 채. 정제되다 엄숙할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가리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려울 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근심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11, 12, 13 다시 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각할려 힘쓸려 권장할려 생각할려 그렇답니다. 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마음심, 하나, 둘, 셋, 넷. 어찌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로막을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없을 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세상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쓸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지을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질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검은고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몰현금은 줄 없는 검은고라고 한자 사전에 나왔네요. 잘 모르는 시를 읽으면, 요즘 최근에 독서에 관한 책들을 읽었었는데 책을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넘어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다음에 필사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